짧은 서브 왼쪽 시석공 수비 잘했습니다. 에이크랙 또 넘어왔고 김혜란 오른쪽 김연경 김명우 후파를 펼칩니다. 중앙에서 백어택 뒤로 이거 시도는 나쁘진 않았는데 브로킹 이게 중요해요. 자, 스텝이 잘 갔죠. 네. 후위에 수비수가 아예 없었어요. 네. 지금은 이에릭 서브 맞았어요. 맞았어요. 손에 맞고 네. 나갔습니다. 득점 인정. 그렇습니다. 김혜란 선수와 레이나 선수의 이거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 손에 스쳐 지나갑니다. 다시 저기로 손목을 활용한 스파이크 레이나 미러키 네. 손맞고 떨어집니다. 15대 15 동점. 여전히 김수지. 부탁해요. 다이렉트. 둘 넘겨야죠. 이번엔 어디로? 왼쪽으로 펼쳐줍니다. 자, 다시 공격. 뒤쪽. 강타. 오른쪽. 옐레나의 역전 득점. 센터를 불러들이면서 김동민 감독이 또 뭔가 길게 지시를 했습니다. 서브 득점까지. 보기 좋은 공격은 하지 않더라도 예. 서브 부분에서 과감한 서브를 넣어주고 있습니다. 네. 경계선에 바로 집어넣습니다. 네. 정확히 안쪽. 전의 다나차. 구원자. 반대쪽으로 플라잉 디그. 타점 높아요. 다나차 쏩니다. 오른쪽 백어택! 블러킹! 배우나가 섞지 않았습니다. 배우나 오이던 서브. 손목만 활용을 했습니다. 거리 멀어요. 김연경부터 공격 출발. 주고 받는 플레이 못 맞고 띄웁니다. 영타 아슬아슬 때려야죠. 백어택 공격 범실 배윤아의 서브 김연경 쪽 겨냥합니다. 중앙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공격적인 서브 왼쪽 다나차 찍어 눌렀습니다. 김명호 중앙에 포킬이 좋은 디거 쫓아가서 띄워줍니다. 타점이 떨어졌어요. 그냥 넘겼는데 득점으로 이어줍니다. 23대 22 닥쳐줍니다. 재차 공격 시도 김명호 반타 못을 박습니다. 내가 때리는 코스에 지금 리베로가 서 있다는 생각을 하고 코스를 바꿔줘야 된다는 예. 거예요. 석정도 난리가 났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버. 지금 점수와는 상관없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공격수 두 명이 지금 뛰어 올랐고요. 이렇게 두 선수 한 명은 똘똘해야 되는데. 예. 서브로 다나차. 동선이 겹칩니다. 어려운 공격 바운드 됐고 정확히 선택은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24대 24 듀스 바로 서브합니다. 언더로 받쳐놓고 볼키리치 블로킹 바운드 뒤쪽이 김혜란 레이나 길게 반격기 해 볼키리치 때립니다. 쳐놓고 갑니다!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3, 3번이네요. 부키리치 개인 11득점. 2번 점. 오른쪽 백시로. 부키리치 결국 철입니다! 서브는 김수지. 짧은 리시브. 오른쪽으로 띄워줍니다. 2단. 달리면서 밀어넣기 가로막기 득점. 자 배우나 선수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리시브 예림 오른쪽 부키리치 펼쳐줍니다. 3단 중앙에서 볼. 레이나 나이스 잘 잡았어요. 오른쪽 백어택 밟았어요. 어택 라인 칩버 네. 직선 서브 중앙 파이프 탐정 걸어맞기 베이라가 잡습니다. 네. 문정
안으로 떨어집니다. 김연경 선수가 세터를 바라보면서 더 높게 요구했습니다. 우회전 서브 짧은 퍼블선 개인 시간차 오른쪽 강타 버팁니다. 페이나 막혔어요. 김수지 블로킹. 네, 잘 지켰습니다. 김나희 서브 뒤틀어서 때립니다. 오, 지금도 라인을 밟았습니다. 오른쪽 대각선 주도 받는 플라이 됐습니다. 서브 잘 들어갑니다. 에이크릭 앞쪽에 선수가 없습니다. 김세빈 선수 뭐하나요 뭐하나요. 네. 가야 됩니다. 임명호 선수는 골 뒤쪽에서 쫓아가는 사람이며 네. 자 네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김세빈 선수는 가로질러 갈 수 있잖아요. 이거 터치 돼야죠. 네. 미들에서 짧은 서브 2단 받쳐놓고 후위에서 그러나 타점이 떨어집니다. 블로킹 수지에서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코너로 리그 성공. 옐레나 강타 반대가 집어넣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중앙 백한테 터치. 그 코스 1번 코스 1번과 6번 코스. 네. 일단은 레이나 선수는 한 명 공격 없앴다면 자 브로킹 와서 같이 붙어줘야 돼요. 예. 짧은 리시브 백토스 블로킹 맞고 바깥쪽 떨어집니다. 김연경 짧아요. 오픈 스파이크 2단 살리지 못합니다. 24-23 레기나의 서브 최공 시간 길었고요. 블로킹 득점으로 2세트를 끝내는 흥국생명 4-4 반격합니다. 한손 디그 레이나가 거들었고 페인트 다시 한번 이예린 몸 날리는 수비 김연경 끌어내립니다. 김명호 띄우고 왼쪽 코너로 2단 패스 페인팅 한번 걸러줍니다. 세팅 시간차 마침표를 찍습니다. 김연경 직선 길게 왼쪽 시간차 깊은 각을 만듭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부트리치 아이볼 방향을 바꿉니다. 길게 떨어집니다. 손이 아프지만 득점은 기록합니다. 도롱사만의 그 특유의 끈질기 수비가 나와줘야 되는데 상대의 봄실을 우리의 봄실로 덮습니다. 네, 손의 통증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짧게 섰고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밀어넣기 정면의 김연경 직선 직선 제자리 점프로 네. 반대쪽 띄워줍니다. 포켓에치 또 나갔어요. 넘어서랍니다. 이번 전의 서브 더 길게 나오자마자 공격 시도 김연경 오픈 네. 스파이크 고위점 수비 잘 됐고 김연경 네, 기둥 근처 주심의 몸에 맞았습니다. 역동작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동을 했단 네. 말이에요. 본인이 직접 득점을 마무리 짓지 않더라도 네. 네. 오른쪽 건너갔습니다. 백어터 수비 성공 연결 크게 크게 콜 그렇죠, 그렇죠. 밀어넣기 직선 통과 왼쪽으로 선택 이혜림 오랜만에 공격치고 옐레나 반응 좋았어요. 공격으로 전환됩니다. 직접 어택 커버 다이렉트로 해결합니다. 김수지 직전에 배유나와의 밀어넣기 싸움에서 이겼던 김수지 공격 득점 2500점을 달성합니다. 지석고 선방골 떨어집니다. 레이나 연
레이라의 블로킹. 자, 1대1에서 꼭 안쪽으로 때려야 되나요? 다나서 선수가 조금 더 냉정하게. 레이나의 연속 3득점. 네. 떨어지면서 에이스. 몰아치기. 들어갑니다. 역전 서브 에이스. 레이나 흔들렸어요. 연속 서브 득점. 순간 이렇게 뭐 분위기가 바뀌나요? 왼쪽 좋은 수비. 그리고 이다 180도 회전. 또 가나요? 중앙으로 또 갑니다. 김연경의 강타. 기어코 쳐냅니다. 이주아의 서브. 백토스 이림 하이볼. 길게 길게. 기억한 적 없어요. 다시 이주아. 이번엔 넘습니다. 다이렉트. 흥국생명이 승모를 뒤집습니다. 좋은 서브가 들어갔고요. 가장 거리가 짧은 거리예요. 서브 임명옥 맞습니다. 오! 풍선이 겹치면서 어이없이 점수를 내줍니다. 21대 19. 긴 서브. 중앙 백업팩. 이거는 자멸이에요. 선을 밟았습니다. 리브를 많이 하고 가까운 거리. 김연경 못을 박습니다. 시간차. 생명 찬솔 김연경 보케리치 잘 잡고 올려줍니다. 직선 잡았습니다. 달리면서 쏩니다. 도착. 아직까지는 한 번의 기회가 남았습니다. 긴 서브 높아요. 오른쪽에서 쳐냅니다. 오늘도 흥국생명의 에이스. 지그재그 스택. 대각선 아웃이군요. 벗어납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 가장 먼저 모든 선수들이 한마음으로 원했던 승점 3점을 따내면서 또 이렇게 선두 추격을 했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들려주시죠. 일단 시작이 조금 불안하긴 했는데 저희가 항상 또 롤러스터 코스터 같은 경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또 선수들이 집중하는 덕분에 승점 3점 챙길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또 그 기쁨이 더해지는 이유가 또 오늘 김수지 선수가 역대 15호로 공격 득점 1500득점 기록을 세웠습니다. 또 이렇게 코트에 오래 서 있는 만큼 기록을 써 내려가는 것 같은데요. 그 소감도 이야기해 주시죠. 많지는 않은 득점인데 또 그게 요소 또 팀이 중요한 순간에 들어가서 쌓아진 점수라고 하면 또 그런 부분이 좀 뿌듯한 것 같고 또 앞으로도 또 그런 중요한 요소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번 시즌 김수지 선수를 코트에서 보면 그간의 이 경험이 값진 또 김수지 선수만의 또 이 장기가 된 것 같습니다. 코트에서 좀 느낄 것 같은데요. 코트에서 노련하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여전히 또 실수도 많고 계속 배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트에서 공이 또 둥그니까 항상 다르게 움직임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늘 생각하고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중계진들은 김수지 선수가 득점을 할 때마다 감탄을 합니다. 역시 이 노련미가 보인다고. 좀 이렇게 김수지 선수 눈에 특별히 보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좋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볼 처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 감독님도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많이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시즌 한 시즌 소중하게 대하는 김수지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좀 코트에 들어서면서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제 역할을 또 제대로 해내야겠다는 생각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팀이 일단은 계속 선두에 있으니까 또 좋은 성적으로 계속 또 좋은 시즌을 하고 있어서 또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새해 소망도 팬들에게 함께 이야기해 주시죠. 계속 좋은 경기를 점점 좋아지는 경기를 보여드려서 꼭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또 저희 팀이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한 해도 무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인 소망도 있을까요? 네, 저희는 팀이 잘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팀도 김수지 선수도 네. 좋은 한 해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연승의 흥국생명 승점 석점을 챙겼습니다. 김연경과 레이나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서 48득점을 합작하며 승리를 이끌었죠. 반면 한국도로공사는 첫 세트를 먼저 따내고도 많은 범실을 남기며 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LBDay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 함께할 스팸은요. 윤봉우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 서울 정다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인터뷰를 보면서 저도 새삼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의 새해 소망을 새삼스럽게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셨나요? 뭐 이제 저도 30대 후반이라 이제 건강이 최고 우선인 것 같습니다. 아프지 않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정다호 기자가 세상 이렇게 건강한 피지컬을 가지고 코로나도 많이 걸리고요. 독감도 걸리고요. 좀 예민한 내용 아닌가요? 네. 그러나 네.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건강할 거라는 네, 저의 좀 덕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우리 또 윤 대표님은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아카데미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네. 또 가족들이 안 아프고 또 이제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튼튼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사실 그 아카데미에 대한 소망은 이 배구 발전, 유소년 그렇죠. 발전을 또 위하는 마음이 있으신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만큼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뭐 1월 벌써 중반을 접어들고 있는데요. 갖고 계신 새해 소망 또 하나하나 또 멋지게 그려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린 경기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자부 경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흥국생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3대 1 승리를 거두면서 3연승 그리고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방금 김수지 선수가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롤러코스터 같은 경기 정말 쉽지 않은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눈 감고 보면 갑자기 2점 차가 돼 있다가 동점이 돼 있다가 네. 좀 경기가 흐름이 좀 일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흥국생명도 어려운 경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1세트를 내주는 과정도 있었고 역시나 뭐 세터 리스크가 오늘도 좀 보인 경기였습니다. 이원정 선수의 토스가 이제 불안함이 계속 노출됐죠. 특히나 이제 옐레나 선수에게 향하는 볼이 안 좋을 경우가 좀 많았어요. 네. 그 옐레나 선수가 이게 그럴 때 이제 좀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페이스 조절에 어느 정도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옐레나 선수가 1세트 4득점, 공격 성공률이 23%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8득점에 20%로 마감을 했습니다. 경기 내내 그 페이스가 회복되지 않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역시나 김연경 선수가 아주 멋진 활약을 해줬고 네. 28득점의 공격 성공률이 56%였습니다. 그러면서 범실은 단 하나만 기록을 했고요. 네. 여기에 또 레이너 선수가 20득점이나 책임져주면서 이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를 아주 잘 책임져줬습니다. 최근에 레이너 선수가 뭐 아웃사이드 히터로 제 몫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서 네. 아본나자 감독은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세터 리스크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이 두 선수가 잘해주고 있고 오늘 또 이주아 선수가 블로킹 5개까지 잡아주면서 중앙에서 아주 중심을 잘 잡아줬습니다. 네, 옐레나 선수가 비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김연경 선수와 함께 레이나 선수가 힘을 내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었는데요. 사실 윤봉우 해설위원이 여자부 경기도 함께 보면서 김연경 선수의 컨디션이 확실히 지난 시즌과는 좀 달라 보인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세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즌부터 이제 스페셜비도 같이 하고 해설을 시작하면서 네. 이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의 김연경 선수의 몸 상태를 보면 확실히 도약 과정이 힘이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네. 크로스 각도가 확실히 지난 보다는 이번 시즌에 더 많이 또 힘이 실리는 모습 때문에 네. 확실히 몸이 더 좋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시기가 선수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4라운드 중반 이제 브레이크 타임 전에 이 시간대가 좀 휴식 기간 거의 다가오는 시간이긴 하지만 네. 이 좀 경기가 좀 타이트한 V리그 일정상 선수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할 또 시즌이고 네. 또 페퍼가 새로 창단이 되면서 여자부가 7개 구단이 되면서 또 여자부 선수들은 더 힘들어한다고 네. 얘기를 들었었어요. 일정이 타이트해지니까. 그렇죠. 네. 월요일 하루밖에 안 쉬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선수들이 지금 이 시기를 가장 네. 힘들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김연경 선수는 더 힘을 내면서 선두 추격에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연승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고무적인 부분을 한 가지 찾을 수 있었는데요. 김종민 감독이 또 국내 날개 공격수가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혜림 선수가 오늘 참 잘해줬어요. 뭐 경기 전에 이제 김종민 감독이 이제 국내 날개 공격수가 활약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얘기했는데요. 이혜림 선수가 그래도 이제 득점 면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12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38%였고요. 네. 여기에 또 리시브 효율도 54%로 또 수비에서도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뭐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한국도로공사는 부키리치 선수가 이 공격점을 많이 가져가지만 네. 이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어느 정도 공격을 해주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국도로공사가 이
물론 배윤아 선수의 이 점유율이 꽤나 높이 가져가는 네. 팀이기도 합니다. 거의 20% 가까이 가져가는 팀인데 사실 이게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우의 균형이 맞아줘야 되는데 오늘도 이예림 선수가 잘해주긴 했는데 이 문정원 선수와의 합계 공격 점유율이 한 2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경기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부키치 선수가 오늘은 공격 성공률이 좀 떨어졌고 또 미들에서의 활약도 이제 잘될 때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고 이러면은 굉장히 좀 이 한국도로수가 경기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것 같고요. 참 이게 시즌 내내 마지막까지 결국 김종민 감독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소득은 발견할 수 있었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내주고만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6위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사실 디펜딩 챔피언 한국도로공사가 좀 주축 선수들의 이탈로 인해서 올 시즌 좀 기대감이 떨어졌던 거는 사실이지만 지금 정도의 성적을 어떻게 예상을 하셨는지 저는 참 궁금한데 정다우 기자가 사실 이 기자단의 생각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시고 좀 예상을 하셨었는지 궁금해요. 지금의 상태가 기대 이하인지 아니면은 이 정도로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좀 새삼 궁금하더라고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는 페이스가 좀 안 올라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 공격 쪽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의 공격이 생각보다 안 이루어지는 게 참 아쉽고 그러니까 이 부키치 선수가 뭐 이렇게 기복도 있고 할 때 이제 좀 반대편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국내 선수의 활약 그리고 타나차 선수의 이 존재감이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울 것 같고요. 뭐 이제 다음 시즌 이제 아시아 쿼터를 놓고도 고민이 될 것 같고 네. 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FA 시장에서도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은 도로공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거리를 안고 시즌에 임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오늘 첫 세트 참 기분 좋게 잘 따냈지만 이후 세 세트를 내주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흥국생명은 끝까지 집중력을 이어갔죠. 3대1 승리로 승점 석점을 챙길 수 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여준 김연경 선수의 인터뷰 한 번 더 만나보시죠. 네,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항상 다른 선수들에게 인터뷰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데요. 오늘 너무 잘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승리 소감부터 전해주시죠. 일단 너무 이겨서 너무 좋고요. 또 승점 3점을 따고 싶었는데 오늘 끝까지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승점 3점 미션 클리어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항상 놀라는 게요. 이 긴 시즌 동안 꾸준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김연경 선수만큼은 항상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래도 최대한 뭐 연습할 때 조금 더 집중하고요. 또 쉴 때도 잘 쉬기도 하고 또 연습 그런 경기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비디오를 많이 봐요. 그래서 항상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특히나 이 후위 공격에서 정말 높은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네. 오늘 뭐 경기 전에 좀 연습하는 모습도 봤고요. 조금 네. 더 뭐 개발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좀 안 돌아가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좀 로테이션을 뭐 어떻게 돌릴까 뭐 얘기들도 많이 하고 감독님이 또 부상도 많이 하시고 또 이현정 선수가 또 잘 올려줬기 때문에 좀 직전 기회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 더 뭐 발전을 해야 될 뭐 것들이 있겠지만 뭐 오늘 그래도 저희가 연습한 것들이 조금 더 나와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건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1세트 때 박은서 선수가 후반에 네. 교체에 들어왔을 때 네, 네. 그 1대1 과외 선생님처럼 뭐라고 네. 이야기해주고 또 잘하니까 안아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밖에서 들어오다 보면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박은서 선수랑은 이제 훈련할 때 이제 많이 맞춰보거나 이러진 않아서 또 자기가 세트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했는데 조금 높게 하이볼 식으로 높게 올려주면 잘 처리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더니 또 그 다음에 또 잘 올려줘서 득점까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네 너무 잘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매 경기 정말 세터들을 키운다고 해야 할까요? 육성한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과외 선생님처럼 또 이렇게 세터들과 맞춰가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김연경 선수가 볼 때 각 세터마다 장점을 하나씩 좀 꼽아준다면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장점이요? 저희 팀이 세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명 한 명 하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뭐 결국은 우리 팀 세터들이 정말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다른 팀 선수들보다 더 성실하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생일을 맞이한 이원정 선수 장점 네. 하나만 이야기해 주실래요? 원정이요? 원정 선수 정말 성실하고요. 그리고 또 공 잘 왔을 때 뭐 좀 빠른 공 같은 거 그런 거 잘 올리는 것 같고 또 하이볼 상황에서도 좀 정확하게 잘 올려주는 것 같아서 예, 앞으로 좀 더 파이팅 해라. 네. 네. 조금 늦긴 했지만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의 새해 소원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승은 당연히 네. 소원이고요. 네. 그 외에 또 김연경 선수의 소원이 있을까요?
뭐 그냥 항상 매년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제 주변에 뭐 모든 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는 분들 다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올해 예, 통합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매주 금요일을 기다리게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정다호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인데요. 아, 이 시간이 너무나 다채롭습니다. 뭐 다크 아워일 때도 있고요. 해피 아워일 때도 있고 뭐 때로는 희망 아워, 건설 아워 그냥 갖다 붙이는 다 아워가 되는데 오늘은 어떤 시간입니까? 제가 매주 작가님 얘기해서 죄송한데 전망 아워라고 쓰셨는데 전망 아워. 네, 네. 너무 이제 네. 너무 붙였다. 네. 아. 이번 시즌 오늘은 이제 네. 여자부 FA 대상자 중간 점검 전망 아워입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시즌 예비 FA를 좀 살펴보면요. 어느 때보다 대여가 많은 FA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 역대급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리스트를 보면 올해가 역대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강소희 선수를 시작으로 이소영, 박은진, 박혜민, 정지윤, 이주아, 뭐 김미연 뭐 현재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아주 대거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대이동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예상이 되고요. 벌써부터 아주 흥미롭다는 관측이 나오고 뭐 역대 가장 뜨거운 시장이 될 거라는 네. 이 시장의 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한 명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 팀 안에서 정말 주축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의 이름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최대어로 꼽히는 선수는 누굽니까? 뭐 한 명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다시 보였어요. 네, 이번 네. 시즌 활약을 보면 최대어는 뭐 당연히 이제 강소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국내 선수 중에서 김연경, 양효진 다음으로 이제 많은 득점 올리고 있고요. 뭐 윙스 파이커 중에서는 이제 김연경 선수 다음으로 가장 위협적인 선수가 아닐까 싶고요. 뭐 실력, 뭐 스타성 모든 면에서 가장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력 보강 원하는 팀들은 아마도 꼭 노리고 싶어 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 또 최근에 이제 강소희 선수가 뭐 약간 던졌습니다. 맞아요. 뭐 첫 번째 FA는 네. 고민 없이 GS 칼텍스를 택했는데 이제 두 번째니까 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한 곳에만 있으면 안주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뭐 일단 뭐 구단과의 밀당을 벌써부터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GS 칼텍스가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발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최근에 페이스가 조금 떨어진 모습이 있긴 한데 뭐 그래도 뭐 최근에 이 경기력을 잘 유지를 하면 아마도 이번 F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적을 할 때 보면 선수들도 내가 조금 더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팀을 원하기도 하고 뭐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뭐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선수를 시장 안에서 또 찾는 게 무조건 잘하는 선수라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에 필요한 선수를 또 꼽는 게 그런 게 또 FA 시장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아주 만약에 강소희 선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유력한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사실 지금으로서 뭐 어디가 유력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고요. 일단 모든 팀들이 강소희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또 이제 셀러리 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겠죠. 뭐 일단은 이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의 거취가 아마도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흥국생명이 셀러리 캡에 여유가 많이 생깁니다. 김연경 선수의 이제 이번 시즌 연봉이 7억 7,500만 원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거를 뭐 강소희 선수한테 진짜로 다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실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김연경 선수가 빠진다고 하면 이 절대적인 존재감을 가진 선수가 다음 시즌에 없다? 흥국생명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그의 물론 김연경 선수의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를 준하는 선수를 데려와야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마도 이제 강소희 선수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만에 하나 또 김연경 선수가 은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또 다른 이제 시나리오가 가능해지겠죠. 네, 그렇다면 또 강소희 선수가 만약에 뭐 이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잔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또 계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도 참 궁금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윤봉호 해설위원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자부에서 이제 김연경 선수, 박정아 선수가 최고 연봉을 하고 있는데. 뭐 강소희 선수의 최근 3년간의 활약과 실력을 본다면 충분히 그 정도의 무게감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최고 연봉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팀마다 사정은 다르고 필요한 부분이 좀 다르겠지만 강소희가 움직인다고 하면은 여자부 전체 구단이 다
무게감이 좀 많이 달라질 수가 있죠. 오, 네. 네. 그러니까 확실한 국내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소희 선수의 그렇죠. 이적이기 때문에 또는 잔류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계약 규모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또 윤봉호 해설위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여기에 또 강소희 선수뿐만 아니라 주목을 받고 있는 선수가 있죠. 바로 3년 전 강소희 선수와 함께 FA 자격을 취득하고 그때는 정관장으로 이적했던 이소영 선수도 세 번째 FA 자격을 얻게 되죠. 네, 이소영 선수도 이제 FA 자격을 얻으면 늘 관심을 받을 만한 자원입니다. 그럼요. 뭐 어깨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즌에는 이제 뭐 전에 비해서 활약도가 조금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네. 뭐 최근에 확실히 뭐 이 경기 실전 감각을 소화하면서 확실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라운드 4경기 다 선발 출전을 해서 뭐 60득점에 공격 성공률 41% 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뭐 이소영 선수도 아주 다른 팀들에서 노릴 만한 특히 아웃사이드 히터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 정도의 공수 밸런스를 그렇죠. 갖춘 선수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네네. 뭐 분명히 또 노릴 만한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소영 선수 역시도 뭐 강소희 선수만큼이나 뭐 두 선수가 뭐 컬러도 비슷하고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보여줄 수 있는 퍼포먼스도 같은 만큼 이소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또 계약 규모로 이어질 텐데요. 이 부분 역시도 윤봉호 해설위원이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또 시장 상황을 봤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소영 선수가 이제 후반기 이제 5라운드, 6라운드까지의 활약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요. 뭐 이제는 몸이 정말 건강하고 건재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는 활약이 좀 필요하겠고 네네. 그리고 정관장이 최소한 이 플레이오프 이상은 올라가서 어떤 본인의 가치를 스스로 그러니까 증명을 했을 때 지금의 연봉이 조금 비슷하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순순히 이소영 선수의 이 몸 상태와 또 활약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게 FA 계약을 체결했을 때 총액 6억 5천으로 계약을 했었는데요. 또 후반기 활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또 이어지게 될지도 주목해볼 만한 또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뭐 최대호 중에 최대호, 뭐 이소영, 강소희 선수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얼굴들도 주목해봐야 할 선수가 분명히 많습니다. 네, 이 선수들이 벌써 FA가 네. 됩니다. 지난 2018-2019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서 V리그에 들어온 이주와 박은진, 박혜민, 이 정지윤 이 선수들이 나란히 이제 1, 4순위까지 채웠던 네네.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나란히 이제 FA가 됩니다. 벌써. 사실 미들블로커 보강 원하는 팀들은 뭐 이주와 그다음에 박은진 선수를 탐낼만 하죠. 이 선수들 그렇죠. 뭐 V리그에서 굉장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네네. 계속 좋아지고 있고 국가대표 미들블로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팀에서 존재감이 확실해서 중앙을 좀 보강을 하고 싶은 팀들은 분명히 탐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밸런스가 잘 잡혀있는 아웃사이드 히터를 원하면 박혜민 선수는 또 아주 매력적인 자원이 될 수 그렇죠, 있죠. 그렇죠. 굉장히 기본기가 좋고 최근에는 또 공격도 아주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박혜민 선수도 충분히 FA를 통해서 영입을 할 만한 자원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좀 공격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정진 선수를 데려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진 선수도 후반기 활약이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공격력이야 뭐 사실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수비 능력, 뭐 리시브라든지 디그라든지 기타 이제 기본기에 관한 능력들을 조금 더 보여주면 분명히 이제 정진 선수도 몸값이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시즌이 다가오면 이제 각 팀별로 네. 굉장히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네. 우리 선수 중에서 누굴 잡을 것이냐, 네. 놓칠 경우에는 어떤 선수를 데려올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연쇄 이동이 엄청나게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 도미노 효과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먼저 쉽게 말하면 이제 지르느냐, 거기서 네, 이제 눈치 게임하는 네, 거죠. FA 시장에 엄청 요동칠 수 있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FA 얘기를 나눠보니까 윤봉호 해설위원에게 또 궁금해지는 게 참 많은데 이번에는 네. 금액 질문 아니고요. 네. 지금 2018-2019 드래프트 4인방이 정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각기 다른 뭐 매력을 지닌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네 선수 중에 가장 큰 관심을 모을 것 같은 선수 윤봉호 해설위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제 두 개를 깔게요. 네네. 하나는 팀마다 다를 수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연쇄 이동이 있다는 가정 하에 이 선수들마다 뭐 그러니까 저는 기준이 이 선수가 과연 여러 팀에 가서 경기를 뛸 수 있을까라는 이 기준 하에 저는 네. 정지훈 선수를 뽑고 싶은데요. 정지훈 선수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 네네네. 이제 한 개 구단 빼놓고는 여섯 개 구단에서 경기를 다 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자리가 네. 좀 마련될 만하다. 아무래도 아웃사이드 히터고 네. 공격력 있는 이 선수를 모든 감독이 다 원하거든요, 사실. 뭐 수비적인 부분이야 뭐
자리를 교체하서든지 이렇게 메꿀 수는 있지만 공격력이 안 메꿔지면 사실 이 긴 리그를 치르기가 좀 살짝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훈 선수가 분명히 매력적인 선수가 좀 될 것으로 보이고 또 반대로 현대건설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하겠죠. 네. 네.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정지훈 선수의 뭐 포지션상 여러 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윤봉회 설위원의 생각을 전해봤고요. 한 가지만 또 여쭤보면 네. 이 선수들이 첫 번째 FA 자격을 취득했을 때 이 후반기 활약이 지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네. 조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의식이 그렇죠.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될 수 있죠. 그럴 때일수록 어떤 걸 신경 써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제 만약에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 리그를 치러 오면서 컨디션이 좋았던 선수는 네. 그냥 뭐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제 안 좋은 선수들이 조급함을 좀 느끼겠죠. 아, 후반기에 좀 더 네. 잘해야겠다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자주 나오기도 하는데 네. 그러면 또 범실량이 많아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그냥 평정심을 좀 유지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외부에서 본인을 바라보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막 이렇게 표출하려고 하면 이게 더 역효과가 나는 그런 선수 좀 봤어요. 네, 네, 그러니까요. 사실 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가장 어려울 텐데요. 또 선수들이 후반기까지 본인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또 좋은 FA 자격 조건까지 취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봅니다. 이번 시간 전망 아워 3화를 찾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팩트아워는 또 어떤 주제로 가지고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취재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다우 기자의 팩트 아워 시간까지 가져봤고요. 오늘 여자부 경기 참 뜨거웠습니다.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23-22. 닥쳐줍니다. 재차 공격 시도. 김영현 펀터 못을 박습니다. 석점도 난리가 났습니다. 흔들리는 리시버. 지금 점수와는 상관없이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서브로 타나치 동선이 겹칩니다. 어려운 공격. 바운드 됐고 정확히 선택은 오른쪽으로 스파이크! 24-24 듀스! 바로 서브합니다. 언더로 받쳐놓고 보키니치 블로킹 바운드 뒤쪽이 김해란 레이나 길게 반격기세 보크리치 때립니다. 받쳐놓고 갑니다. 코트 안으로 떨어집니다. 3-3번이네요 보크리치 21득점 이번 점 오른쪽 백시로 보크리치 결국 쳐냅니다. 짧은 서브 2단 받쳐놓고 후위에서 그러나 타점이 떨어집니다. 블로킹 뒤에서 만들어 갑니다. 오른쪽 코너로 리그 성공 옐레나 강타 반대가 집어넣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중앙 백어택 컷쇼! 네, 아, 그 코스 1번 코스! 1번과 6번 코스! 짧은 리시브 백토스! 블로킹 맞고 바깥쪽! 떨어집니다. 김연경 짧아요. 오픈 스파이크! 2단! 살리지 못합니다! 24-23! 레기나의 서브 채공 시간 길었고요. 블로킹 득점으로 2세트를 끝내는 흥국생명. 이번 전의 서브 더 길게 나오자마자 공격 시도 김현경 오픈 스파이크 리시브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김현경 팬케이크 수비 수비 실패 보이죠. 수비 잘 됐고 김연경 네, 기둥 근처 주심의 몸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건너갔습니다.
백업해 수비 연결, 연결. 크게 그렇죠, 골플레이. 그렇죠. 밀어넣기 그렇죠. 네, 직선 통과. 왼쪽으로 선택. 이혜림 오랜만에 공격 시범. 열레나. 아, 반응 좋았어요. 공격으로 전환됩니다. 직접 어택 커버. 다이렉트로 해결합니다. 김수지. 직전에 배유나와의 밀어넣기 싸움에서 이겼던 김수지. 공격 득점 2,500점을 달성합니다. 지석고 선방도 떨어집니다. 레이라 연속 득점. 짧게. 이번에 길게 또 막습니다. 레이라의 블로킹. 자, 1대1에서 꼭 안쪽으로 때려야 되나요? 다나서 선수가 조금 더 냉정하게. 레이나의 연속 3득점. 네. 떨어지면서 에이스. 몰아치기. 연결 왼쪽. 좋은 수비. 그리고 이란 180도 회전. 또 가나요? 중앙으로 또 갑니다. 김연경의 강타. 네. 기어코 쳐냅니다. 다시 좋아. 이번엔 넘습니다. 다이렉트. 서브 임명옥 받습니다. 오, 동선이 겹치면서 어이없이 점수를 내줍니다. 21대 19. 긴 서브. 중앙 백업핵. 이거는 자멸이에요. 선을 밟았습니다. 리브를 많이 하고 가까운 거리. 김연경 못을 박습니다. 긴 서브. 좋아요. 오른쪽에서 쳐냅니다. 오늘도 흥국생명의 에이스. 징그제그 스택. 대각선 아웃이군요. 벗어납니다. 경기 종료. 최종 스코어 3대1.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두면서 지난 맞대결의 패배를 소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뭐 여자부 현재 순위입니다. 2위 흥국생명이 3연승으로 선두 추격을 이어갑니다. 승점 50점으로 1위 현대건설과 승점 2점 차 간격을 좁혔고요. 반대로 6위 한국도로공사는 연승을 만들지 못하며 중위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없었네요.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상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여자부는 결과에 따라 중위권 싸움이 안개 속이 될 매치업입니다. 승점 단 6점 차 3위 GS칼텍스와 5위 IBK기업은행이 만났는데요.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여자부는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대다수의 스팸이 IBK기업은행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두 팀 모두 연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는 팀은 IBK기업은행이라고 더 많은 스팸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예상을 보고 약간 움찔했습니다. 혹시 한 명인가요? 생각보다 조금 네. 기울었구나 싶어서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최근 분위기가 두 팀 다 안 좋은 상황에서 뭐 연패를 벗어나기 치열한 경기를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난 경기 맞대결 결과가 조금 반영된 게 아닐까 네. 싶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기업은행이 조금 좋은 경기를 하면서 GS칼텍스를 잡아냈거든요. 뭐 거기에 또 이제 상성이라는 걸 고려할 때 기업은행은 팀 블로킹이 3위 그리고 이제 최정민 선수를 중심으로 블로킹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뿜푼 선수가 경기를 조율하는 세터 쪽의 무게감도 좀 앞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은 아니고 꽤나 앞선다고 볼 수 있겠네요. 반면에 GS칼텍스는 이제 블로킹 쪽에 약점이 있고 또 이제 김지원, 이윤신 세터가 이제 교체 출전하는 약간의 리스크도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이 아포지 스파이커의 무게감은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실바 선수와 아베크롬비 득점 1, 2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이 조금 떨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에서 강소희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 여기서 좀 경기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팀의 경기 1, 2라운드 맞대결에서는 GS칼텍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3라운드에서는 IBK기업은행이 승리했는데요. 이어지는 4라운드에는 또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이어서 KBSN 스포츠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OK금융그룹과 KB손해보험의 경기를 생중계해드립니다. 신승준 캐스터와 윤봉우 해설위원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1시 50분부터 KBSN 스포츠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배구 경기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